물레동에서 제가 작업실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, 그 안에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어요. 그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것들이 이제 작품으로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 주변에서의 그런 영향들을 조금 더 원초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랄까? 그래서 이런 사운드 같은 것들을 채집하고 그 물레동에서 있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죠. 제가 다 꾸리는 게 아니고 뭐 잘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일종의 축제라면 축제? 뭐 약간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.